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해야 하므로 실제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61mm, 높이 251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임의의 이름을 입력하고 위드를 161mm, 하이트를 251mm,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여 작업 창을 클릭하면 렉탱귤러 그리드 툴 옵션스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위드를 155, 하이트를 245로 입력한 후 호리젠탈 디바이더스와 버티컬 디바이더스를 각각 3으로 입력하여 격자 도형을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정렬하기 위해서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설정한 후 각각 정렬하여 다음과 같이 도큐멘트의 중앙으로 격자 도형을 정렬합니다. 격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 수정되지 않도록 잠근 후 라인 툴을 선택하고 대각선을 그립니다. Ctrl A를 눌러 방금 그린 대각선을 모두 함께 선택하고 Reflect 툴을 더블 클릭하여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로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오브젝트 Unlock All을 클릭하여 잠궈두었던 격자 도형을 풀어준 후 Ctrl A를 눌러 전체 선택하고 선색을 빨간색으로 변경합니다. 격자 도형이 완성되었으므로 Ctrl 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눈꽃 문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이동하여 작업창의 빈 곳으로 이동하고 View,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선택하여 배경을 작업하기 편리한 흰색으로 바꿔놓습니다. 먼저 눈꽃 문양을 그리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문양의 기본 오브젝트를 그려야 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Shift를 누른 채 수직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수직선을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이 선택된 상태에서 Rotate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수직선의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15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15도만큼 회전 복사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Selection 툴을 선택하고 다시 맨 처음에 그린 수직선을 선택합니다. Rotate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다시 가장 아래점을 선택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5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 15도로 복사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왼쪽 중앙 쪽에 대각선을 그립니다. 그려진 사선을 반대 방향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수직선의 중앙을 클릭합니다.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 카피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다시 라인 툴을 선택하고 위쪽에
다음 같이 선을 하나 그린 후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수직선의 중앙을 클릭하여 Vertical 카피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Selection 툴로 가장 왼쪽 수직선을 선택하고 Rotate 툴을 선택하여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클릭합니다. Rotate 대화 상자에서 앵글에 3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Selection 툴로 가장 위쪽에 위치한 사선만 두개 선택한 후 Rotate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역시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다시 30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Selection 툴로 가장 처음에 그린 선과 사선 두 개를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Selection 툴로 모든 선들을 함께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Pathfinder's Divide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나눠주고 면색을 C0, M0, Y0, KO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색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View, Overprint Preview를 해제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눈꽃 문양이 선택된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 수정되지 않도록 잠궈줍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오른쪽 눈꽃 모양을 따라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그린 후 면색을 C80, M45,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먼저 프리뷰를 선택한 후 숫자를 드래그하여 선택하고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확인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election 툴로 바깥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Delete를 눌러 지워줍니다. Selection 툴로 파란색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Rotate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Rotate 대화 상자가 열리면 30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반틈 문양만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면색을 C50, M11, Y0, K0 역시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를 선택하여 프리뷰를 선택하고 아까와 똑같이 안쪽으로 하나 OK를 눌러 복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바깥쪽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다시 펜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왼쪽 눈꽃 문양 반쪽을 따라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를 그린 후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에서 똑같은 값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안쪽으로 하나 복사한 후 선택하여 바깥쪽 오브젝트는 삭제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확대한 후 점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점을 추가한 후 가장 아래쪽 점은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위치를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 후 오브젝트 Unlock All을 선택하여 잠궈두었던 오브젝트를 풀어줍니다. Selection 툴로 그려진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Rotate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에 60도를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이어서 연속으로 4번 눌러 다음과 같이 눈꽃 문양을 만듭니다. 셀렉션 툴로 흰색만 모두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그룹으로 만듭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뒤쪽으로 이동한 후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오브젝트만 쉬프트를 누른 채 전체 선택하여 다시 오브젝트 그룹으로 만듭니다. 눈꽃 문양 오브젝트 만들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 올림픽 심벌 로고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작업창을 수직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선택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앵글을 36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회전합니다. 이번에는 Reflect 툴을 더블 클릭하고 대화 상자가 열리면 버티컬로 설정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반대편으로 복사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살짝 축소한 후 직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선들과 겹치도록 그립니다. 선택 툴로 크기를 살짝 수정해 보겠습니다. 모두 함께 선택한 후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툴을 얼라인 투 셀렉션으로 선택하고 정렬하여 정확히 가운데로 정렬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패스파인더스 디바이더를 선택하여 분리한 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아래쪽 부분만 선택한 후 딜리트를 두 번 눌러 다음과 같이 위쪽 부분만 남기도록 합니다. 셀렉션 툴로 남아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선택한 후 Alt를 누른 채 가장 아래점을 클릭하여 로테이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이번에는 72도로 입력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복사합니다. 컨트롤 D를 연속으로 3번 눌러 다음과 같이 더 복사한 후 면색을 가장 위쪽은 C0, M0, Y0, K95 시계 방향으로 C80, MO, Y90, K0 C80, M40, Y0, K0 C0, M90, Y55, K0 C0, M40, Y80, K0 선색은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곳에 직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면색을 C80, M40, Y0, K0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C0, M0, Y0, K95 Alt를 누른 채 하나 복사하여 면색을 C80, MO, Y90, K0
가장 위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Alt Shift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복사하고 면색을 C0, M90, Y55, K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심볼 아래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동계올림픽위원회를 입력합니다. 크기와 폰트, 색깔 등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글자를 편집하기 위해서 글자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을 선택하여 일반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동작이 크게 보이도록 합니다. 오브젝트의 수정 기능을 이용하여 동자 아래 이응자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원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C0, M90, Y55, K0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뒤쪽으로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올자에 이응자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린 후 면색을 C80, M40, Y0, K0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어렌지, 샌드 투 백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뒤쪽으로 배치합니다. 다음과 같이 동계올림픽위원회 심볼 로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창 마스코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몸통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면색을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뷰, 오버프린트, 프리뷰를 선택하여 배경을 작업하기 편리한 흰색으로 바꿔놓습니다. 다음과 같이 몸통 부분을 그린 후 면색을 C80, M73, Y66, K36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몸통에서 팔이 갈라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펜 툴로 다음과 같은 곳에 선을 그린 후 선색을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면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선 두께를 두껍게 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 후 스트로크 패널에서 캡을 라운드로 설정하여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되도록 합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선택하여 면 오브젝트로 변환한 후 같이 선택하고 윈도우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선이 있던 부분을 삭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에도 같은 작업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몸종 위쪽 부분에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선을 그려준 후 면색은 없음, 선색은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함께 선택한 후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선택하여 분리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위쪽 부분만 선택한 후 면색을 C81, M75, Y70, K45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펜 툴을 이용한 그리기 작업이 계속 반복되므로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마스코트를 완성합니다. 전체 선택하고 오브젝트 그룹을 선택하여 그룹으로 만들고 다음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치고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를 161mm, 하이트를 251mm, 레솔루션을 100, 컬러 모드를 CMYK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먼트 창을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리드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킨 후 레이어스 패널에서 같이 선택하고 정렬하여 중앙으로 배치됐는지 확인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Lock All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정되지 않도록 잠궈줍니다. 그리드 배치가 끝나면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배경으로 입력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전경색을 C70, M15, Y0, K0 배경색을 C90, M55, Y0, K0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로 설정하고
작업창의 왼쪽 끝부분에서 Shift를 누른 채 오른쪽 끝부분까지 드래그하여 다음같이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배경에 띠를 넣어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가로선 01로 입력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확대한 후 아래쪽에 다음과 같은 사각형 모양으로 선택합니다. 정경색을 C45, M0, Y0, K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정경색으로 채웁니다. 이어서 위쪽에 하나 더 선택한 후 Alt, Delete를 눌러 같은 색으로 채웁니다. 다른 색상의 띠를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가로선 02로 입력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로 이번에는 좀 더 위쪽 부분에 가늘게 선택한 후 정경색을 C25, M0, Y0, K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정경색을 채웁니다. 이어서 싱글 로우 마키 툴을 선택한 후 위쪽 부분을 선택하여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워 얇은 가로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라데이션 띠를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가로선 03으로 입력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을 C80, M38, Y0, K0 배경색을 C36, M22, Y0, K0으로 설정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위쪽 부분을 선택한 후 그라디언트 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그라데이션 띠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회색 띠를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가로선 04로 입력합니다. 렉탱귤러 마키 툴로 다음과 같이 띠 모양으로 선택한 후 정경색을 C25, M20, Y20, K0으로 설정한 후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그라데이션 배경에 여러가지 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배경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선택하고 개막식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Ctrl-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Ctrl-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이동하여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이름을 개막식 배경으로 입력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가로선 04 아래로 이동하겠습니다. 혹시라도 04번 회색 띠 아래로 이미지가 보이면 그 부분만 선택하여 삭제하도록 합니다. 개막식 배경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어드저스먼트 디세츄레이트를 선택하여 흑백 이미지로 변환합니다. 이미지의 오른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추가하고 정경색을 검은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그라디언트 툴로 이미지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음과 같이 들어가여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개막식 배경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설정하고 오페시티를 50 정도로 설정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눈꽃 모양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선 기준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린 후 면색과 선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크기를 눈꽃 모양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크기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꽃 모양에서 흰색 부분과 사각형만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넣고 픽셀스로 선택하여 엔터를 눌러 다음과 같이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눈꽃 문양 01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색깔이 있는 오브젝트와 기준선 사각형을 함께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넣습니다.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면 다음과 같이 똑같은 곳에 똑같은 크기로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눈꽃 문양 02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모두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여 위쪽으로 보이게 합니다. 눈꽃 문양 02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베벨 앤 엠보스를 선택합니다.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니크는 스무스, 뎁스를 150%, 다이렉션은 업, 사이즈는 4, 소프트는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입체 효과를 줍니다. 레스 패널에서 눈꽃 문양 0102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 레이어를 더 복사한 후 원본 눈꽃 문양 01과 02를 잠깐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복사된 눈꽃 문양 레이어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곳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번에는 원본 눈꽃 문양 레이어를 보이게 하고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 오페시티는 50으로 설정합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 이미지 합성을 위해서 파일, 오픈을 선택한 후 스케이팅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패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운동선수 이미지를 따라 외곽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그리기가 끝나면 Ctrl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전환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스케이팅으로 변경합니다. 스케이팅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바로 이동하고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여 오페시티는 75, 디스턴스를 4픽셀, 사이즈를 16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합성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오픈을 선택하고 보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스를 선택하여 이미지의 밝기를 밝게 수정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이미지를 붙여넣고 컨트롤 T를 눌러 다음과 같이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보드로 변경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크리에이트 클리핑 메뉴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원래 이미지와 합성이 되도록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평창 마스코트를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위쪽에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마스코트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마스코트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 사이즈는 2픽셀,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는 40, 색상은 검은색, 디스턴스를 2, 사이즈를 6픽셀 정도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심볼 로고 중 위쪽 로고만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평창 심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아웃글로우를 선택하고 블렌드 모드는 스크린, 오페시티를 75, 색상은 흰색, 스프레드를 10%, 사이즈는 5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아래쪽 글자 부분만 선택한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배치해 보도록 합니다. 이름을 평창 로고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 오페시티는 40%, 디스턴스를 2, 사이즈를 6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러스트 소스를 모두 붙여 넣었습니다. 디자인 연구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작업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하고 타이틀이 들어갈 곳을 적당히 확대한 후 색상은 C100, M81, Y36, K25로 설정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블렌드 모드를 노멀, 오페시티를 100, 색상은 흰색 C0, M0, Y0, K0, 디스턴스를 4, 사이즈를 0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2018을 입력합니다. 글자를 변형하기 위해서 타입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바에 Create Wrap Text를 클릭합니다. 랩 텍스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스타일을 아크, 버티컬, 밴드는 0, 호리젠탈 디스토션을 50%, 버티컬 디스토션을 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변형합니다. 레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 사이즈를 2픽셀, 아웃사이드 색상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하고 블렌딩 모드를 노멀, 오페시티를 100, 그라디언트 색상바를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가 열리면 첫 번째 슬라이더를 더블 클릭하여 색상을 C70, M12, Y0, K0, 로케이션은 20%, 슬라이더를 하나 추가하여 로케이션을 50%, 색상을 C25, M0, Y0, K0, 세 번째는 로케이션을 80%로 설정하고 색상은 C70, M12, Y0, K0으로 설정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 블렌드 모드를 노멀, 오페시티를 60, 색상은 검은색, 디스턴스는 6, 사이즈를 0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켜서 전체적으로 디자인 온구와 확인하고 Ctrl S를 눌러 저장합니다.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그리드 레이어 바로 아래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Ctrl Alt Shift E를 눌러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레이어 모두 RGB 컬러로 변환하고 돔 플래턴을 선택합니다. 파일 Save As를 선택하여 포맷을 JPG로 선택하고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JPG 옵션에서 이미지 옵션스를 12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포토샵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도큐멘트를 선택하여 New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Number of Pages는 1,
스페이싱 페이지 수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에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합니다. 탑을 23mm, 보툼 역시 23mm, 레프트 24.5, 라이트 24.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새 도큐멘트 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안내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내선을 만들기 전에 기준점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실제 작업 크기 왼쪽 상단에 드래그하여 맞춥니다. 안내선을 만들기 위하여 줌 툴로 왼쪽 상단을 드래그하여 확대하고 왼쪽 룰러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0에 맞춘 후 X에 3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Y에 3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161이기 때문에 158, 251이기 때문에 248을 입력하여 각각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만듭니다. 다음으로 재단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줌 툴로 왼쪽 위를 확대한 후 라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각각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각각의 길이를 5mm로 맞춥니다. 셀렉션 툴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선에 정확히 맞추도록 합니다. 재단선 두 개를 함께 선택하여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Ctrl V를 눌러 다음과 같은 곳에 붙여놓고 셀렉션 툴로 이동하여 정확히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실제 작업창의 크기에 맞춰 클릭하여 붙여놓고 정확히 붙여넣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왼쪽 상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X를 0, Y를 0, W는 161mm, H는 251mm로 입력하여 251mm로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한 위치와 크기로 붙여졌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ype Tool을 선택하고 글상자를 그립니다. 글상자에 Fashion Connected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설정해 봅니다. 글자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이펙트 대화 상자가 열리면 디스턴스를 0.5mm, 사이즈를 0mm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시 타입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래쪽 줌에 글 상자를 그린 후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입력합니다.
글자를 블록 지정하여 적당한 크기 폰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색상은 C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트 드랍 섀도우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는 50%, 디스턴스를 0.5, 사이즈를 1.6mm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글자도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설정한 후 각각의 색을 우선 전체 선택하여 C25, M0, Y0, K0 두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은 각각 선택하여 색깔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C95, M60, Y25, KO 마지막 줄 역시 C95, M60, Y25, KO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패스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적당히 확대한 후 이미지를 따라 선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패스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면색과 선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타입은 패스 툴을 선택하고 선을 클릭하여 평창 2018을 반복하여 입력합니다.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눌러 계속 반복하여 붙여넣습니다. 문자의 색상을 C100, M80, Y35, K2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B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 타입 툴로 글 상자를 그린 후 비번호를 입력하고 블록 지정하여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 셀렉션 툴로 정렬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파일, 세이브를 선택하여 자신의 비번호로 입력하여 저장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인디자인 작업을 마무리합니다.